라스를 가자니 네. 또 주도권을 아예 가져올 수는 없는 매치로 정말도 올라프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딜그라가스를 올려서 탑에서 변수를 만들어 보자니 트패 로밍이 무서워요. 아. 찬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지난번 경기에서도 상대 팀의 그 운영이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해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프레디 프리온에게는 또 어떤 전술을 또 생각하고 나왔을지. 반대여서 이게 이득을 좀 가져가는 걸로 보이죠. 블루도 먹고 용도 챙기고 바텀 라인 이동과 통해서 그레이브즈가 내려오는 보고 있는데 일단 드래곤은 마음을 졌습니다. 막쳐라네요. 알리 예, 뽑았죠. 전멸 뺐어요. 네, 프레디 프리온. 근데 이게 왜냐면 오리아나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쳐도 네. 아군 정글러가 그레이브즈면 이게 뎅어 잡기가 이번 거 어떤가요? 쉽지 않거든요. 쫓아왔습니다. 커버를 만들어냅니다. 개동작했습니다. 이제 캐니언이 올라가는데 깊게 들어왔네요. 이거 팀적인 커버가 돼서 들이대는 것 같은데. 이쪽에 쇼메이커가 와 있고요. 네. 네. 어느새 스페가 귀에 왔어요. 도발 맞췄습니다. 엉티가 자 엉티 카드 잡았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게 헤나가 와서 끌어들었어. 네, 헤나가 지어놨거든요. 아펠리오스 멀어요. 대신 뭐 바텀에서 아펠리오스가 포탄 방패 때리고 있긴 한데 베릴이라 잡아야죠. 돌려봐야죠. 베릴 이거를 그러면 응집을 했어요. 3대1 프레디 프리온 싸움. 미드 쪽이 돌카르만 맞춰놨습니다. 딜라이스에게 데미지를 좀 주면 뒤쪽으로 빠져나오는데 딜라이스 수를 익혔어요. 바로 마탱됐습니다. 올라가 바로 무치였고요. 라바가 세요. 라바가 세요. 호야도차 호야도차. 라바가 지금 배 힘주고 네 제대로 틀어받고 있습니다. 어우 잘 줬고요. 변수는 크지 않겠네요. 네 잘 줬어요. 다른 자 이거 라인에 서 있을 수만 있으면 그래도 오리아나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맞을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어떤가요? 또 카니디 똘똘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네. 또 박치기 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뭐 평타를 막 때리거나 뭐 그런 각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러고 드래곤 네 관리를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분노 찼어요. 프레디 프리온 입장에서 어떤가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나르샹 뛰었는데 나르 쪽! 네. 이게 메가 나르기 때문에 저기 스킬 빠지면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드래곤 집중했으면 상대가 다시 상대 드래곤 죽어 미드를 미는 게 나았을 것 다시 같아요. 다시 미드! 예. 자 먼저 치면 네, 먼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드 미는 거거든요? 네!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레디 프리온? 자 뒤쪽에 잡으면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깼죠! 오! 예! 트패 궁도 뺐어요. 또 이렇게 운영의 강점 있는 조합을 일단 싸움 벌어지면은 패티스 좋아요. 네. 합류만 될 수 있으면. 쇼메이커 이런 것도 묘한데요. 굴톨 무명을 피했고 쇼메이커를 계속 때리거든요. 오우예. 헤나가 궁은 남아있는데 눈치 보고 있고요. 무관이 생자 맞았으면 주격파. 네. 위험할 뻔했고요. 세리에게 띠리 고칩니다. 프레디 프리온! 힘을! 미드 근처에 힘을 꽉 주면서 상대를 어쨌든 밀어냈거든요. 마기아의 화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당장에 봤을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나 놓고 있는 것만 놓고 가면은 와 이거 또 블루 블루 주고 안 주고 또 은근히 큰데 오리아나 입장에선 되게 피는 거 끊는 겁니다. 확실히 끊는 거예요. 치면서 들어와 들어와 자 가나요 욕정 칸 아래로 그리고 먹었어요 칼 사 먹었어요. 그리고 한타 들어와요. 딜라인 딜라인 너무 빨리 죽었는데 자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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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요. 전력 탈출 구도가 약간 내 골카만 해서 골카 영출하 그리고 추격 라바 위험 근데 야 이거 약간 라바 위험 벽 넘어졌거든요. 라바 대박 프레디 프리온 프레디 프리온 프레디 프리온 잡아야 돼 프리온 프레디 프리온 한타의 프레디 프리온 끝끝내 오리아나가 살아서 추격파 대박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까지 잘리든 말든 계속해서 골카 꽂고 뭐야 집중을 했으면 말씀하신 딜 부족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담원 기아 입장에서는 전투 무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챔피언들이 갈렸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좀 유의미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 이거 네. 정말 소중한 이 흐름에서 용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 딜리드만 한 번만 끌어줘도 됩니다. 어떤가요? 딜라이 잘립니다. 딜라이 잘립니다. 도발 도면 라바 라바 다시 한번 딜라이 딜라이 들어갔는데 라바 라바 오 라바 그런데 네. 그런데 소녀가 네.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들어가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딜라이 뒤쪽 이동 아니 이게 오리아나 아 라바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요. 글쎄요. 네. 뭐 그래도 드래곤은 먹긴 먹었는데 미드 밀리면은 갑자기 이상해지죠. 레벨 다 따라잡히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알아요.
가는데 넘어온다고요. 전투를 이렇게 지속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그쵸. 와! 다 태웠다! 호야! 호야 나고 있어! 호야! 야, 이 호야가 진짜 아예! 네! 다시 보시죠! 여기서 호야! 와! 호야! 뽕! 와! 수밖에 없죠? 프리디프 리온! 그런 그 실시에 가까운 장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네! 플레이 방향성을! 잘 유지! 또 와요! 베리! 잡았어요! 칼로 또 가요! 칼동형! 예! 자, 다시 한번 정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뒤쪽 쏘메커 있어요! 충격은 지나고요! 전멸기가 나쁘지 않죠? 네! 다음에 잡으면 되죠? 자, 발을 한번 묶어놨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딜이 꽂힙니다. 계속 꽂히고 있어요! 이게 앞에 전멸을 빼놓으면 딜러가 없어요, 강원기아가.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 그룹, 30초의 버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아, 이거 영원히 걸려있는 드래곤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 드래곤 관련 다 먹었다. 관련 물렸나요? 관련 물렸나요? 딜라인 순간 제거됐어요! 딜라인 있어! 딜라인 죽이는데 여기서? 하이사! 오영파 지나갔어요! 와! 어떤가요? 딜 꽂히셨나요? 급해!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세트 첫 승을! 다본기아를 상대로! ACK 알다가도 모른다! 프레디프리온 거인 학살 짜였나요? 결국은 거인이 이렇게 뿜어버리는 넥서스 파괴랩이다! 시즈! 아, 고른 딜량이죠. 고른 딜량, 그리고 헤나딜라이스는 언제나처럼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저 20분대의 중간에서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붉은색은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치 함께 하셨습니다. 프레디프리온이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동안 기다리던 세트 첫 승을 세계 챔피언 다몬기아를 상대로 가져갔습니다. 절대 1위와 10위의 대결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사실 뱀픽 페이즈 끝나고 두 분께서 오늘 프레디 일날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예, 프레디 프리온이 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미드 주도권인데요. 이제 3픽의 특패를 다몬기아가 가져가면서 솔직히 저는 4, 5밴에 좀 오리아나와 신드라를 밴해줄 줄 알았는데 네. 신드라와 좀 이 오른을 밴하면서 오리아나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몬기아는 좀 상체 주도권으로 좀 게임을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오리아나 때문에 좀 많이 좀 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새롭게 봐야 할 점은 쓰레쉬를 밴을 했고 아펠리오스를 가져왔거든요. 보통 네. 이제 아펠리오스라는 챔피언을 쓸 때 쓰레쉬랑 같이 맞아요. 쓰는 편인데 뭔가 약간 좀 획기적인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걸 보여줬는데 오히려 저는 차라리 3이라 쪽으로 돌아서 이게 올라프 트위스트 페이트가 가면 정식적인 한타 구도라기보다는 네네. 좀 약간 날렵하게 전장을 어지럽게 싸워야 되는데 네네. 그런 구도에서는 아펠리오스보다는 3이라가 좋지 않았나. 그리고 또 3이라를 했으면 오른 궁극기에 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 밴을 오리아나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뱀픽에서 어쨌든 다몬기아의 바텀 조합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오리아나 뱀픽을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패가 퍼블의 주인공이 되면서 좀 성장에 고요하게 집중해야 했던 다몬기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블루 진영에서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올라프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루 타이밍에 맞춰서 특패도 집을 가고 이제 올라프와 갈리오도 블루를 들어갈 무빙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패가 집을 가는데 템창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네. 돈을 안 쓰고 테를 탑니다. 그냥 여기서 상태가 좋게 테를 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알리스가 살짝 방금 밑에 무빙으로 보였었는데 이제 상대방의 올라프 위치를 알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알리스가 너무 잘 받아쳤죠. 여기서부터 프레디프리온이 좀 미소를 짓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적진영이다 보니까 상대 카이사가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요. 근데 네. 또 카이사다 보니까 궁극기로 거리를 좁히는 게 좋다 보니 네. 카이사가 먼저 합류를 하게 되고 카이사가 그냥 0대0으로 그냥 조용히 가고 있던 카이사가 2킬을 먹고 성장을 좀 빨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펠리오스는 약간 아펠 등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포탑만 치고 있었어요. 이거 뭐 나 안 끼고 싸우네 어떡하지 네.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포탑 골드라도 조금 챙긴 게 맞습니다. 아펠리오스는 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카이사가 2킬을 수급하면서 캐리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후에 프레디프리온이 정말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다몬기아를 상대로 팀의 LCK 첫 번째 에이스를 띄웠고요.
또 팀의 올 시즌 첫 번째 발온을 챙기기도 했어요. 확실히 여기서 이제 칸 선수의 나를 숙련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메가나를 갖다 한타 장면에 대응했는데, 여기서 알리스타가 저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올라프가 공격기가 있는데 알리스타가 올라프 쪽에 몸이 쏠리면서 빠졌는데, 여기서 나르가 들어갔는데 그라가스의 술통이랑 큐를 보시면 나르는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아펠리우스가 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카이사만 딜을 하게 되는 구도가 나왔고, 담원기아 쪽에서는 전장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뭔가 좋지 않은 한타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프레디 뿌리온의 딜러진도 이제 설명이 잘 안 됐지만 이제 반응도 잘 하면서 오리아나의 궁극기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되게 잘했습니다. 기회를 참 알차게 가져갔던 프레디 뿌리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세트 첫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1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POG 공개해 주시죠. 오리아나가 정말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시종일관 또 미드를 계속 압박하면서 계속 트패도 계속 잘라주고 한타 때마다 궁극기도 계속 잘 맞춰주고 그냥 게임을 좀 이끌고 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주도권은 있지만 이렇게 막 상대를 압박하고 키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를 브레이브즈가 완벽하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트위스트 페이트가 골드카드 던지기 전에 플래시를 타고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궁극기로 이제 상대를 모아주고 또 한타각을 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딜러진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브레이브즈 조금 뭐랄까? 1위와 10위의 경기 같지 않게 좀 되게 너무 잘해줬어요. 네. 이 전에 이제 오리아나가 이제 플래시로 아펠리우스랑 이제 교환을 해주면서 아펠리우스가 상대적으로 데미지 딜링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오리아나가 또 아름다운 궁극기를 보여줬어요. 안타를 캐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9표 중 8표 가져갔는데 혹시 바텀을 주시지는 않았죠? 네. 아니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미드를 투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업셋을 만들어냈던 프레디 뿌리온, 이게 또 신생팀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트마다 성장을 거듭하는 프레디 뿌리온이 2세트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세트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